뭐라고 써있죠? 방식의 덧셈, 뺄셈, 곱셈. 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제일 간단한 얘기고요. 근데 오늘 첫날이라 컨셉 1만 일단 할게요. 알겠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고1 내용 시작할 겁니다. 베이지. 첫 번째. 용어 정리라고부터 써 있어요.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나왔던 용어들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봅시다. 헷갈리지 않게. 오케이. 자, 항이 뭐였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항은? 그치, 문자와 숫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맞습니까? 됐어요? 자, 어떤 항을 물을 때 차수, 개수 뭐 이런 걸 묻죠. 차수는 뭐였죠?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오케이? 맞나? 문제가 몇번 곱해졌는지야. 예를 들어, 4x3승 y 제곱이었어. 됐니? 자, 얘몇 차식이야? 몇차 항이야? 3차. 아니에요. 5차 항이에요. X3개, Y2개 총 5개 곱해졌잖아. 그잖아. 오케이? 근데, 자, 이렇게 보자. 엑스에 관한 몇 차? 그치, 3차항. 됐습니까? 3차항 혹은 3차식. 됐습니까? Y에 관한 몇 차? 그치. 그러니까 요 뭐에 관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x에 관한 y에 관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관한 앞에 있는 그 문자가 뭐가 되는 거? 그 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문자는 숫자 취급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니? 자, 개수가 뭐였죠? 그렇지. 문자 앞에 곱해진 상수예요. 오케이? 될까?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개수가 뭐죠? 이 항의 개수? 4, 맞아요? X에 관한 식이래. 그럼 여기에 개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Y는 상수 취급할 거라고. 요놈 봐라. 그치. Y에, X에 관한이라고 얘기하면 Y는 숫자 취급할 거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Y에 관한 2차 항이래. 여기에 개수? 3승. 그치. 요게 개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 되십니까? 오케이. 다항식은? 오케이. 항이 한 개인식. 다항식은? 그치. 뭐 여러 개, 두개 이상. 뭐 같은 얘기죠. 두개 이상인식. 됐어요? 자, 동류항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치. 항을 구성하는.
문자의 뭐와 종류와 타수가 모두 같은 항들. 그 항들끼리 동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뭐라고 써있죠? 베이직에? 다항식의 정리 방법.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 다항식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 기억나니? 너무 너무 기초적인 거라 얘기를 하기 힘든가? 이게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죠? 그지? 정리를, 그치?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그죠? 자, 얘는 기준 문자에 대해. 오케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삼느냐부터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x가 기준이 되냐, y가 기준이 되냐, 그죠? 방금 그렇게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럼 x에 관한이라고 얘기하면 y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케이. 될까? 기준 문자에 대해 낮은 차수부터 높은 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내림차순은 반대죠. 높은부터 낮은으로, 그죠? 돼요? 맞죠?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기준 문자에 대해서. 기준 문자에 대해서. 오케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기준 문자가 뭔지부터 판단을 해야겠다. 그지? 됐니? 세 번째. 뭐라고 써있죠? 다항식의 더 샘플 쌤이 돼 있는데, 베이직이라고 써 있지만 잘 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주요 테마가 될 건데, 다항식의 더 샘플 쌤을 할땐꼭 이거는 사실 베이직으로 얘기할 게 아닌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가 구해야 하는 혹은 대입해야 하는 식부터 정리하세요. 그게 안돼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볼게요, 좀 이따가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 두 번째. 구호주의하며 대입해서 풀어 헤칠 건데. 되니? 자, 구호주의하며 대입하기 위해서 뭘 하기를, 그러니까 뭘 하기를 원하냐면, 괄호를 꼭 이용했으면 좋겠어. 되니? 됐어요? 세 번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그죠? 순으로 정리할 건데, 여기 또한 뭐 해야 돼? 구호주의하셔야 됩니다. 되니? 오케이.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웬만하면, 그러니까 동료한끼리 뭐 하면 돼? 더하고 빼면 돼요, 그죠? 동료한끼리 더하고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세로로 계산했으면 좋겠다.
실수를 그래야 죽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일단 볼게요. 문제를 보고 들어가죠, 다시. 자, 볼게요.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그래, 나한테 구하라는 게 요식이었잖아. 그치? 저 새끼야, 정리가 안돼 있지.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어? 구해야 되는 혹은 대입해야 되는 식부터 정리하라 그랬죠. 오케이?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를 대입할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잘 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정리해야 되죠. 여기부터 보면 EB-EC였어요, 그죠? 앞에 A 있고 뒤에 C 있죠. 맞나? 그럼 A 더하기 EB 빼기 C고 3배 빼기 2A 맞습니까? 그럼 2A 빼기 3A 마이너스 6B 더하기 3C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B 더하기 3C가 되는 거 맞죠? 돼요? 자,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세로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A야. 여기에 마이너스를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3X제곱 1차 없고 마이너스 5 될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6B는 여기에 마이너스 6배를 하면 마이너스 12X3승 마이너스 24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6 이거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 3c는 마이너스 3x3승 그리고 2차 없고 마이너스 9x 더하기 3 됐죠? 됐니? 됐어요? 이렇게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6x3승 됐나요? 마이너스 27x제곱 돼요? 더하기 3x 마이너스 8 답이죠. 맞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자, 세로로 계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동류한 길이 세로로 써서 그치? 실수를 좀 방지하자는 거. 될까? 헷갈리거든. 헷갈릴 수 있거든. 이해가요? 한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문제 좀 같이 볼게요.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위로 세모는 앞에 걸몇배 하고, 두배 하고, 뒤에 걸 빼래요. 밑으로 세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두배한걸 빼래. 그지? 될까? 그럼 얘부터 보면, 위로 세모니까 2, 2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3y제곱에서 뺄 거야, 뭐를.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4y 제곱. 맞습니까?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자, 처리할게요. 항상 웬만하면 세로로 쓰자고. 알겠지? 4x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6y 제곱. 맞습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4y 제곱을 빼란 얘기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2x 제곱. 맞죠? 여긴 빼기 xy 더하기 2y 제곱. 맞습니까? 답이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한번 더.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 제곱이 여기까지 처리됐는데, 밑으로 세모 빼기 2b. 됐죠?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제곱 빼기 2x제곱
2 맞죠? 플러스 2 맞죠? 맞죠? 두개 빼면 죽네요, 그죠? 마이너스 xy 더하기 2y 제곱 플러스 2 됐죠? 아, 마이너스 2군요. 그죠? 빼기니까. 요게 진짜 답이겠다, 그죠?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푸셔야 되고, 동류항 최대한 맞춰서 풀기를 원하는 거 알겠지? 그러려면 세로가 더 나을 거야. 안전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돼? 자, 베이직 네 번째가 뭐죠? 지수법칙 기억나시죠? 그리고 최근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맞니? 당연히 밑이 같은지 먼저 체크를 할 거고요, 그죠? 오케이? 밑이 같다면 뭐 이런 얘기 아니었나?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x 플러스 y승 맞습니까?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뭐 이렇게 나눴었죠? a의 x 빼기 y승인 거다. 왜? x가 y보다 크다면 맞습니까? x랑 y랑 같다면 1이고 x가 y보다 작다면 a의 y-x 성분의 1이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중 2대였죠? 그 다음 또 하나 a의 x승의 y승은 a의 xy승이고 자리 바꿔도 상관없었어요. 그죠? 맞죠? 한번더 ab의 x승은 a의 x승, b의 x승 그리고 b분의 a의 x승은 b의 x승분의 a의 x승 있었어요. 그죠? 근데 주로 아마 거의 얘 아니면 얘쓸 겁니다. 알겠죠? 뭐 얘를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볼게요. 일단.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죠. 뭐야? 첫 번째 얘기. 다항식의 덧셈뺄셈은 방금 했던 얘기로 마무리 짓게요. 오케이? 3번의 얘기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자, 덧셈뺄셈은 됐고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관한 얘기. 자, 다항식의 곱셈은 그냥 뭘 하면 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헤치시면 돼요. 맞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면. 그지? 뭐 이런, 그러니까 분배 법칙 뭐. A 곱하기 B 더하기 C면, AB 더하기 뭐 AC 그지 않나? A 더하기 B, C 더하기 D였으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맞지 않나? 뭐 이런 거 써서 잘 풀어헤치면 돼요. 오케이? 됐니? 근데 그게 되게 식이 되게 막 지저분하게 막 역겹게 나올 거야. 복잡해 보일 거야.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는 나한테 묻는 것을 체크해요. 오케이? 그 묻는 게 만약에 전체가 아니라 특정항의 개수였어. 오케이? 어떤 몇차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냐면 모든 식을 풀어헤치지 말고요.
오케이. 특정 항이 나오는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할 겁니다. 오케이. 특정항이 나오는 경우를 나누어서,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개수들 체크하고 다항식에 겉셈, 뺄셈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될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봐. 얘부터 볼게요. 이걸 다 풀어헤치는 건 미친 짓 같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 묻는 걸 봤더니 전체 식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었어? x4승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2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3x4승 더하기 2x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 돼요? 그러면 4차가 나오면 여기는 3차가 나와서 여기 최대 3차가 나올 수 있죠. 3차 나오고 1차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서 2차가 나왔으면 여기도 2차가 나오면 되지 않나? 그두 개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1차를 나올 거면 여기서 3차가 나오고 여기서 상수가 나오면, 여기는 4차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나누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 3차항의 개수 몇입니까? 2죠.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7이죠. 그렇지 않나? 그럼 여기선 마이너스 14x4승이 나오는 거죠. 그럼 2차면, 마3 곱하기 마2, 6x4승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1차 3, 2차, 아니 3차 2, 3이 6x, 6x4승. 맞습니까? 마지막 상수 4, 4차 3, 12x4승. 맞나요? 이걸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10x4승 맞죠? 계속.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안 어렵죠? 오케이? 근데 잘 봐. 얘도 볼게요. 10x 더하기 2x에서, 얘 뭐에서? 제곱에서 x3승의 개수래. 이것도 저걸 제곱하는 건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케이? 그럼 이걸 이렇게 보자는 거지. 제곱은 이렇게 두 개로 곱한 거잖아. 여기서 3차를 묻는데, 3차가 나오려면 이 뒤에가 나오면 미친 짓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한쪽에서 4차 이상이 나오면 3차를 어떻게 만들어, 그지? 맞잖아. 이미 커버린데. 그러니까 이 사실 몇 개만 보면 돼. 이렇게 4개만 봤으면 됐다는 거죠. 여기서 3차가 나왔으면 여기서 상수가 나오면 되고, 여기서 2차가 나왔으면 여기서 1차가 나오면 되고, 1차가 나오면 2차가 나오면 되고, 상수가 나오면 3차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3차 개수 3, 상수 10, 30, 그죠? 맞습니까? 2차 2, 1차 1, 2x3승. 1차 1, 2차 2, 2x3승. 여기는 30x3승, 그죠? 그래서 64x3승이니까 답이겠다, 그죠? 돼요? 하나만 더. 이게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땡큐인데. 잘 봐. 요 식의 전개식에서 3승의 개수, 3승의 전개식에서 x4승의 개수를 a라고 부르겠대요. 됐니? 그 다음 또 여기서
x사승의 전개, 그러니까 계수를 b라고 얘기하겠대요. 그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x사승의 계수를 c라고 얘기를 하겠대. 잘 봐. 이걸 3승을 진짜 풀어헤치는 건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어. 오케이? 맞니? 그러면 각각의 상황을 나눌 거야. 근데 괄호를 몇 개를 띄워야 돼? 3개를 띄워야 돼, 그지? 됐니? 됐어? 근데 진짜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4차항의 계수지. 그러면 얘는 있으나 마나한 새끼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의 4차항의 계수나 여기서의 4차항의 계수는 똑같지 않을까? 얘를 없애고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식 똑같고 여기까지 식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의 계수나 여기서의 계수나 똑같지? 즉 A랑 B랑 뭐 하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그지? 그러면 오케이, 구라야. A 빼기 B라면 0이잖아. 그럼 난 뭐만 보면 돼? 사실 C만 보면 됐다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생각이 될까?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할수 있으면 이건 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미친 듯이 다 풀어헤쳐서 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그잖아. 됐니? 먼저 나한테 묻는 걸 봤더니 A랑 B랑 같았다라는 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왜 OX4승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가? 자, 그래 버리면 이제 얘 제곱이야. 이렇게 있을 때 X4승의 계수니까 4차 상수, 3차 1차, 2차 2차, 1차 상수, 아니 1차 3차, 쏘리. 마지막 4차 상수, 이런 경우죠. 맞습니까? 어? 아, 상수 4차, 맞습니까? 그럼 4차 4, 상수 1, 4x4승, 맞습니까? 3, 1, 3x4승, 그죠? 2차 2차, 2, 2, 4. 여기 3x4승, 여기 다시면 4x4승, 맞습니까? 그러면 18x4승이니까 C는 몇이야? 18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C였으니까 -18 답이라는 거죠. 되십니까? 이해가요? 가 이년아 가.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데. 웬수야?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2분만 쉬었다 하자. 저쪽 좀 정리 좀 하고 올게. 하나만 더. 계수들의 총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식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오케이. 각 항들의 계수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맞아? 됐니? 그러니까 계수들 특정항의 하나만 계수를 알고 싶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그 항들의 계수들의 합들을 알고 싶대요. 오케이. 자, 이겁니다.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x에 관한 다항식. 됐니? 됐어요. 상수항을 a0라고 할게요. 1차항을 A1X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A2X 제곱. A3X3승. 쭉쭉쭉 해서 ANX의 N승.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됐니? 어떤 다항, 그러니까 X에 관한 다항식이. N차 다항식이죠.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때 첫 번째 이걸 물어요. 상수항, 즉, A0를 알고 싶어요. 얘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 뒤가 뭐 하이점인데 사라지면 돼, 그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 무슨 짓을 하면 A 제로만 구할 수 있을까? A 제로만 구하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될까? 그치.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아, 지금 X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겠구나. 오케이? 한번 더. 그러면 두 번째. 총합. 즉,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몇 가지? AN까지를 구해달라. 되니? 얘네들 다 더해달래. X에다 무슨 짓을 하면 되죠? 그치, X에다 1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1은 곱하나 마나한 수가 되니까. 그치. 개수만 남겠죠. 이해 가십니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쭉. 짝수 번째 또는 홀수 번째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쭉쭉 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오케이? 될까? 자, 그러면 얘네 둘다 뭐부터 판단할 거냐면 이걸 판단할 거야. 잘 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은 뿔마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한 번마다. 그지? 그럼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이게 반복될 거잖아. 그지 않아? 이거 되십니까? 예형 이거 돼요? 그죠? 그러면 얘랑 뭐 하면? 더하면 얘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왜? 홀수 번째가 다 죽으니까. 짝수 번째는 그리고 두 배가 되니까. 그리고 얘랑 빼버리면 얘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새끼는 뭐 했구나. 반이야. 두개 합해. 그죠? 그죠? 두 배였으니까 그걸 반해야죠. 얘는 뭐가 돼? 2분의 F1 빼기 F-1.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될까? 이거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한번 더. 그럼 이게 이렇게 돼도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런 형태로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될까? 될까? 자, 여기서 첫 번째. 상수항. 즉, A. 그러니까, A0를 물었어. A0를 물으면? 무슨 짓을 하면 되죠?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왜? 그러면 얘다 죽으니까, 그치? 맞아요? 두 번째.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까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이번엔? 얘가 1이, 얘네들이 다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0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돼요? 될까? 자. 마찬가지로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뿔마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면 X에다 뭐 대입?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 그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지?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A0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A4 더하기 쭉쭉쭉 짝수 번째들의 합은 두개 더한 거에 반이면 되겠다, 그죠? 되지 않을까요? 한번 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쭉쭉은
두개뺀 거에 반이면 되겠다, 그죠? 될까? 포인트는 뭐야? X에 무엇을 대입할까를 고민할 거야. 될까? 이해가십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이 문제는 지금 교재에서. 자, 예좀 볼게요. 전개식에서 상수항과 계수의 총합이 마파리였대. 상수항과 계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 식에서 이걸 풀어헤쳐서 지금 풀어헤쳐서 뭔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식에서 상수항과 계수들의 총합이라는 건 결국에 풀어헤친 다음에 x에다 뭘 대입할 거야? 1을 대입할 거지. 그럼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은 얘기잖아. 같은 식이니까. 그치? x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얘기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진짜 풀어헤쳐서 그걸 다 계산하고 있으면 이건 멍청한 짓이라는 거야. 알겠니? 돼요? 자, 그리고 나면 x에다 1 대입하면 1. 그죠? 여기는 1 빼기 마이너스 3a 맞죠? 1 빼기 3a 맞습니까? 그게 마팔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a는 3이었다는 얘기 아닐까?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뭐야? 다시 한번 쓰면 2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 에서 x 제곱의 계수래요. 그럼 1차고 1차거나 상수고 2차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차 2x 곱하기 상수 아 1차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맞습니까? 상수 마이너스이고요. 2차 1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두개 더한 마이 7x 제곱이니까 계수 마이 7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 될까? 되겠니? 오늘 첫날이라 좀 가볍게 했고요. 컨셉 1 정리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 5쪽까지가 고일 거는 숙제입니다. 알겠죠? 아무래도 오늘 연달아 3개 수업을 하니까 무리를 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해요. 알겠죠? 고일 내용은 하다가 이게 궤도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조금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알겠죠? 빠르게. 오케이. 처음엔 좀 천천히 나갈게요. 이렇게. 알겠죠?